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색다른 제가 핸드건 한 자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겁니다. 예. KJ웍스에서 나온 그 M9A1 제품이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레타. 맞습니다. 베레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레타는 이 마루이 베레타 M9A1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루이 베레타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이 베레타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구입한 핸드건입니다. 제가 에어소프트에 입문하고 처음 구입한 핸드건이고, 지금 5년이 넘게 게임에, 실제로 현역에서 현역이라고 하면 좀 웃겨요. 에어소프트 게임의 사용은 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순정 상태 그대로고 내부 튜닝만 했습니다. 슬라이더도 플라스틱 슬라이더고, 지금 막 이거 위에 막 눈에 이 카메라 앵글에 나오진 않지만 장기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실제로 아직까지 장구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튜닝한 내역은 뭐 호복고무라든지 이너바렐 정밀바렐로 바꾸고, 뭐 아이스피크 제품들, 이렇게 포세이돈 제품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창 역시 이렇게 가스 루트의 이래 라일락스 제품들을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베레타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게임에서 쓰기에는 제가 실제로 써보면은 이 탄창 릴리즈 버튼이 여기 달려 있어 가지고 홀스터에 넣고 다니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눌러져서 탄창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게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두 가지 액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블 액션일 때 이 탄창의 그러니까 트리거의 이 무거운 거, 이거는 뭐 실총도 그렇죠. 싱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쓰다가 요즘은 좀 글록으로 많이 넘어가서 글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확실히 글록은 좀 실용성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영상 찍다가 초반에 잡소리 너무 많아요. 쉴데 없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은 바로 KJ웍스에서 나와 있는 베레타 M9A1 풀메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그 에어소프트 건수 중고 상태에서 포항에 계신 분이 모 제철소에 근무하시는 분께 제가 구입을 했고, 제가 또 성질이 급해 가지고 택배로 받기로 했다가 제가 경주 출장 가는 길에 그냥 바로 가서, 좀 죄송한 그 판매자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로 그분 일하는 일터까지 가 가지고 전화로 해 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 거래할 때 저는 제가 아재TV인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아직 유명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분 거 구매를 했고, 원래 제가 이게 이 베레타, 그분이 판매한 베레타가 이 OD, 그러니까 M9A1 중에서도 OD 색깔입니다. OD 색깔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안 샀을 겁니다. 왜냐면 까만색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풀메탈 차이긴 있지만. 근데 OD에 꽂혀서 그분이 매물을 올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고도 없이 그냥 가서 바로 집어왔죠. 네. 그러면은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판매자분께서 그 총기 거치대에 걸어두시고 슬라이드 한번 격발 한번 당겨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예. 박스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루이 언박싱 같은 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갑자기 조명이 꺼져버리네요. 잠시만 한번 끄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나갔습니다. 이제 조명을 하나 좀 괜찮은 걸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USB 외장 하드에 연결하는 동글베이 알리표 조명을 양쪽에 두 개를 두고 있는데 불편해요. 조명도 밝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돈을 들더라도 괜찮은 조명 하나를 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또 뭐 어디까지 하다 말았습니까? 뭐 어쨌든 요 케이스 자체는 이 종이 케이스입니다. 종이 케이스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부 이 부분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그래서 박스 제작은 뭐 실용성을 따졌다고는 하지만 마루이 박스 포장하는 법을 좀 대만 제품들이 좀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박스를 일단 뜯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KJ웍스의 이 책자. KJ웍스 베레타에 대한 뭐 소개죠. 베레타 소개인데 KJ웍스 책자네요. 자기들 총
HZ 섀도우. 섀도우 소개. 뭐 이런 거 있네. 어, 좋네, 이거. 섀도우를 하나 사야 되나? 하이카파. 뭐 이런 것들. 자사의 뭐 모든 제품들을 소개하는 책자가 한자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M9이죠. 원래는 M9A1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M9입니다. 근데 M9A1이라고 해서 그 M9는 그 앞부분, 하부분에 레일이 없이 그냥 동그랗게 됐고요. M9A1은 그 전술 라이트를 달 수 있게끔, 레일, 피카티니 레일 형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뭐, 어디 쏘지 마라. 쏘지 마라. 그리고 총기 작동 방식, 핸드건 작동 방식, 뭐, 이런 것들, 조립, 분해 조립, 파트 리스트, 이런 것들. 고장나면은 요거 보고 부품 번호를 가지고 KJ웍스 본사에, 바로 그 주문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거는 그 탄을 넣는, 우리가 한 발씩 요 안에 비비탄을 넣고 요거를 눌러서 비비탄을 채우는 로드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아마 이게 아마 여기 있네. 마루이 탄창도 호환이 돼서 요런 식으로 해서 비비탄을 요 안에 조금 넣고 쭉 눌러서 채우는 방식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서바이벌 게임장에 가보면은 비비탄을 이걸로 넣든지 아니면 한 발씩 넣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비로드를 안 쓰고 전동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있다는 것만 봐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기 뭐 이거는 호법을 조절하는 렌치입니다. 호법을 조절하는 렌치인데 L렌치인데 육각렌치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루이와 같은 이렇게 종이 상자에 아마 비비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열어봤는데 이게 뭐야? 비비탄이 봉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어있는데 아마 이게 제가 중고로 사서 그런가. 원래는 제가 생각에 봉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핸드건의 본체입니다. 탄창이 체결이 되어 있었네요. 예. 그러면은 박스를 좀 치우고 이 전체적으로 이 핸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다시 그대로 넣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박스는 제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가 있어. 예. 그래서 앞에 이 베레타 두 자루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바로 안녕하세요. 기가진이가 무난 인사드려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세요. 조용해. 저녁 보내세요. 아, 이 참. 태클을 많이 거네요. 네. 제, 그, 기가진이라고, 저, KT에서 하는, 저기, 셋탑박스인데, 가끔씩 지 혼자 얘기해. 저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냥, 새벽에도 저란다니까. 예. 어쨌든, 자, 이, 슬라이더 하부 모두 풀메탈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오디 색상이 이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실제로, 마루이의 이, M9A1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탄창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호환이 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로 슬라이드를 서로 바꿔 꼽아봤는데 호환이 안 됩니다. 부품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베레타 각인, 여기에 있는 베레타 각인들과 반대쪽에 있는 베레타 각인들이 아주 이쁘게 놓아져 있습니다. 수가 이게 음각이면 좋았을 텐데 음각은 아니고요. 이게 딱 보면은 그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프린팅 손으로 만져보면은 살짝 오돌오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하면은 벗겨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쪽에 각인은 뭐 모드 M9A3 뭐 CAL 9mm 파라블룸 탄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밑에 여기 총번, 총번에 여기는 이제 총기 번호가 찍혀 있는데 요거는 음각으로 파져 있습니다. 요거는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요 각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소소하게 제가 눈이 안 해서 뭐라고 뭐 워닝, 리드, 매뉴얼, 워닝 뭐 위험하니까 읽어라 매뉴얼을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뭐 슬라이더 이게 뭐야? 아무튼 각인을 하려면 좀 이쁘게 하지. 빛이 비쳐서 그런가? 예. 아무튼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슬라이더 2 C
뭐야? If Rod Fire Without Magazine. 하여튼 뭐 슬라이드 당겨서 격발할 때는 탄창 빼고 테스트 격발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립이 그 실제로 하부 메탈 그립 위에 이 플라스틱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립은 나무로 된 그립들 아니면 고무로 된 그립 옵션 그립들이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끔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 그립이 있다고 하면 고무 그립을 한번 교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베레타 같은 경우는 작동 방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싱글 액션 이렇게 해머를 당긴 다음에 격발하는 방식, 그리고 더블 액션 해머를 당기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 해머가 천천히 뒤로 가면서 격발되는 방식, 두 가지 싱글 액션, 더블 액션, 싱글 더블 액션의 핸드건입니다. 실총 베레타도 동일하고요. 마루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레버는 이쪽에 이렇게 안전 타이어, 안전 타이어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고요. 이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버튼은 이렇게 제꼈을 때 요거를 제꼈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한쪽에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앞으로 당겨집니다. 예, 당겨지고요. 하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전술 라이트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는 피카티니 규격의 레일이 달려 있습니다. 탄창 매거진은 총 26발일 거예요. 26발에 플러스 1, 요 안에 챔버에 한 마까지 27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비비로드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넣는 방법과 마루이 같은 경우 탄창이 살짝 다른데 서로 두 탄창은 호환은 됩니다. 생긴 거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마루이는 위로 넣어도 되고요. 이 비비를, 이 립을 이렇게 남기고 이쪽에다가 이 밑에 쪽에다 구멍이 넓기 때문에 비비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여기에 비비탄 딱 들어가게끔 구멍이 딱 나있어요. 동그란 구멍이. 여기로 비비탄을 채워서 넣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통은 게임을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 비비탄 막 이래 넣거든요. 이 방식은 별로 잘 안 해. 급할 때는 막 하는데 이렇게 비비탄을 채우면은 비비탄이 딱 일자 정렬하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서 비비로드를 가지고 넣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 실제로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베레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분해가 상당히 쉬워요. 요 뒤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요 레버를 밑으로 내리고 슬라이드를 앞으로 빼면은 끝입니다. 요 레버, 요 누르고 레버. 예. 분해 방식은 엄청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누르고 레버를 제끼고 앞으로 밀면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부의 생김새를 보면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예. 실제로 딱 보시면은,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마루이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스프링도 보이고, 요 뭐 핀도 보이고요. 근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KJ웍스는 이 위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면이에요, 면. 하얀 면. 부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품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분해 조립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뭐 베레타 자체가 분해 조립하기 쉬운 총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해 조립을 해 봤을 때 분해 조립하기 어려운 총이 이 베레타하고 하이카파 1916가 조금 골치가 아파요. 분해 조립이 의외로 글록 같은 경우는 분해 조립 이제 눈 감고 할 정도로 분해 조립 많이 해 봤는데 쉽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상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루이고 이게 KJ웍스. 뭔가 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KJ웍스 제품이 파란 색깔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옵션인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도찐 개찐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예. 둘 다 좋습니다. 뭐가 덜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사를 풀고 하면은 여기 분리가 되는 구조고요. 실제로 여기 제가 저기 보통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레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빠져요. 빠지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스프링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루이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 꽂고 이런 식으로 요 홈에 딱 거는 방식입니다. 실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KJ웍스도 그 방식과 동일한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옆으로 돌려야 이렇게 빠집니다. KJ웍스는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해요.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안 빠지.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그냥 안 빠져요. 이거를 아웃바레를 살짝 내리면서 같이 빼야지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빼면 빠지고 얘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웃바렐이 아주 아웃바렐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 칼라 파트가 너무 두껍습니다. 예, 칼라 파트 다실 때 저처럼 이렇게 두껍게 달지 마십시오. 괜히 칼라 파트 두껍게 달아가지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타와 그 베레타 같은 베레타인데 서로 이 챔버나 이런 것들은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마루이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고무로 부싱이 걸려 있고요. 요 뒤에 이렇게 중간에 핀이 없어요. 근데 요 KJ웍스 거는 이렇게 누르는 이 핀이 있습니다. 여기 고정하는 핀이. 여기서 요거를 분리하려면 요걸 다 풀어야 돼요. 핀 빼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분해조리 자체는 마루이가 더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에이코.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꽂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KJ웍스도 요 노즐이 파란 색깔 옵션 노즐인 것 같지만 그냥 순정 노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더를 장착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슬라이더를 장착을 할 때도 살짝 낮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넣고 여기 핀을 고정을 하면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장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넣고 딱 하면은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스를 한번 가스가 들어있으니까 격발을 한번 해볼게요. 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항상 챔버에 비비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끔씩 저는 실수를 해서 오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탄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가스 좀 넣고 오겠습니다. 자, 가스를 가져왔습니다. 단창이 이거 마루이 거를 꼽아놓고 자기 거에다가 그리고 마루이도 단창에다 가스를 한번 참고로 KJ웍스에서 가스를 넣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났죠. 누르고 있으면 조용히 들어갑니다. 근데 마루이는 아까 넣을 때 가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 마루이 탄창의 특유의 방식이에요. 가스가 새는 것처럼 보이지만 셉니다. 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스가 다 차면은 역으로 올라와요. 근데 대만제 제품들이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가스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꾹 꽂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5초 이 정도 탄창이면은 예, 그러면은 진짜 공탄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경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루이 제품도 격발을 하기 전에 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비비탄이 없는 거 확인을 했고요. 탄창을 채우고 네. 마루이에 파워가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가
센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마루이의 파워가스를 쓰지는 마시고요. 파워가스라고 하면은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말합니다. 이거 말고 퍼프디노 재팬 버전 파워가스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오늘 제가 리뷰를 한 이 KJ웍스의 베레타 같은 경우는 CO2를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스, 그린가스라든지 퍼프디노 화이트가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CO2 탄창을 넣고 CO2를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KJ웍스 핸드건은 제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KJ웍스가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핸드건은 CO2를 대응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강한 압력에 버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 핸드건을 관상용으로 구매를 뭐 한 것도 있지만 IPSC 슈팅 매치에서 베레타를 가지고 슈팅 매치 한번 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가늠쇠 가늠자가 너무 작아요. 광섬유를 옵션으로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핸드건을 가지고 제가 우리 미니 매치나 친선 매치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꼭 한번 뛰어봐서 그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호법 고무만 메이플리프 MR 호법으로 교체를 했고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총이 문제겠습니까? 이 손이 문제지.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KJ웍스 베레타 M9A1 OD 색깔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핸드건은 뭐 개인적으로 사도 끝이 없는 개미지옥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핸드건 이제 그만 사야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